GB스터디 길벗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오정석 선생님입니다. 네. 2번 문제인데요. 일단 좌표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에 속하는 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시그마 1부터 30까지 an의 값을 구하여라. 그 다음에 가는 x좌표와 y좌표는 서로 같고요. 그 다음에 x좌표와 y좌표는 모두 정수라고 돼 있습니다. 네. 일단 고의 2등급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. 일단 뭐 2등급 학생들은 다들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겠지만 두 곡선이 딱 봤을 때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를 이제 애들이 그 학생들이 다 금방 이제 눈치를 챌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두 곡선의 교점은 그 y는 x 위에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y는 2의 x승 마이너스 n과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n이 이제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를 일단은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교점은 y는 x 위에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뭐 다른 특별한 체크 포인트는 없는 것 같고요. 이 정도만 알면은 그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놓겠습니다. 3분 잡고 풀어보겠습니다. 일단 0 이하의 그 점들을 먼저 세볼 건데요. 일단은 이 교점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교점도 마이너스 n 플러스 1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평행선을 그으면은 요 점부터 요 정수인 좌표가 정수인 점들은 다 포함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부터 0까지 되는 점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요거의 개수를 다 세면은 n개가 되겠고요. 그러니까 a1부터 a30까지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점들은 n개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있는 점들을 세야 되는데 일단 요 점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. 요 점을 보면은 요 점은 일단 x랑 그 이제 노란 곡선과의 교점으로 볼 거고요. 이에 x승 마이너스 n과의 이제 두 개를 연립했을 때 그 교점이 될 건데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이 될 건데 이게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y는 x 요 직선이 이제 크게 되겠죠. 요 아래에서는. 네. 요걸 만족하는 이제 x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. 각각의 n에 대해서. 자, 요 교점의 좌표를 k,k로 놓을 거고요. 그래서 k,k를 집어넣으면 이런 값을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서 k를 고정시키고 n을 고정시키고 k를 보는 게 아니라 K를 고정시키고 N을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얘를 이제 조금 이항을 하면은 자, 요렇게 되고요. 자, 일단 K가 1일 때 N은 어디까지 가능하냐면은 K가 1일 때는 이 값이 1이니까 1보다 큰 N은 다 되죠. 그러니까 2부터 30까지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K가 2일 때는 이 값이 2니까 2보다 큰 거니까 3부터 30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K가 3일 때는 5니까 5보다 크니까 6부터 30까지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4일 때는 12가 되니까 13부터 30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5일 때부터는 5가 되면은 32 마이너스 5니까 28부터 30까지 가능합니다.
그리고 6 이상이 되면은 이제 N이 1부터 30까지만 우리가 보기로 했으니까 K가 6일 때부터는 이게 30을 넘어갑니다. N이 얘를 만족하는 N의 값은 30을 넘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상은 볼 필요가 없겠고요. 요거의 이제 개수를 세면 됩니다. 일단 A1부터 A30까지 0 이하의 점들은 다 각각의 N과 똑같은 개수를 가지니까 일단 1부터 30까지 따로 더해주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거의 값을 다 세면 됩니다. 개수를 세자면 얘는 29개고 그 다음에 얘는 28개고 그 다음에 얘는 25개 그 다음에 얘는 18개 그 다음에 얘는 27개 자 요거를 다 더하면은 2분의 30 곱하기 31이 되고 얘는 31 곱하기 15니까 오히려는 465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얘를 다 더하면은 57에다가 82에다가 103이 됩니다. 103. 그래서 합치면은 모든 점의 개수는 모든 값의 값은 568이 되겠습니다. 일단 요렇고요. 그다음에 그 난이도는 일단 개수 세는 거를 제외하면은 2등급 학생에게 그렇게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서 5분의 2 정도로 주겠고요. 왜냐하면 이제 이게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좀 어려워하는 게 일단 그래프도 익숙하지 않고 저게 이제 3등급 정도면 역함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인지할 것 같은데 이제 의외로 그러지 못한 학생이 있는 것 같아서 2등급 이상으로 잡았고 2등급 이상 학생들에게는 의외로 조금 쉽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5분의 2로 잡았고요. 그 다음에 일단 점을 세는 이러한 문제는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시험에서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그래도 약간 쉬운 편에 드는 이유가 보통은 요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좀 보통 많이 제가 본 것 같습니다. 근데 요건 이제 그래 그나마 Y는 X 위에 있는 정수 그 X 좌표 Y 좌표가 서로 같은 점들의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문제보다는 약간 쉽다고 봐서 5분의 3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